우리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300 뒤쪽에 신약 성경 355페이지 3장 1절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뒤쪽에 책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이건 이제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그게 거룩한입니다. 거룩한 백성 형제들아, 구별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죠. 4월 9일이 부활절이니까 약 40일간을, 주일을 뺀 40일간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묵상하자,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고난까지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그런 시간을 갖자. 이게 사순절입니다. 40일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뭘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속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말 안에는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 무슨 생각하고 삽니까? 이 말이죠. 제일 당신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는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돈입니까? 일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까? 온갖 걱정입니까? 뭘 가지고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별된 거룩한 형제들이여, 이제는 예수만 품고 사십시오, 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문제 다 예수님께 대화하고 맡기고, 그죠, 기도하면서, 이게 맞다, 예수만 품고 사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여러분은 하루 생각 중에 무엇이 가장 많은가? 무엇이 가장 많은가? 예수가 많은가? 돈이 많은가? 아니면 내 일이 많은가? 자녀들 생각에 고민하는 것이 많은가? 한번, 이게 숨 쉴 수 있는 한, 이 말입니다. 숨 쉴 수 있는 한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모든 문제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오직 예수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기억하면서 실행할 수 있는, 예수를 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매일매일 품고 예수님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더 많이 매일매일, 심지어는 이런 겁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금방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 할까요? 물어보고, 내가 말이, 내 생각에 말이 나올까봐 하나님 조심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이 되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정도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나고 있는 순간에도 그렇게 품고 사는 사람, 예수를 안고 사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번 이게 훈련되면 여러분 지금의 내 인격은 없어지죠. 십자가 이미 없어진 인격인데 우리가 자꾸 자아가 살아있는 이것이 그것이 훈련되어지면 없어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아니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에 예수를 품고 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저 앞으로 가야 되는 책, 구약 성경 책입니다. 여호수아서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여호수아는 길게 이게 한 단락으로 뭐 다 나누어지는 게 없이 여호수아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땅으로 가는 그 내용들입니다. 4장입니다. 4장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나중에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의 아들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 돌을 세워놓고는 나중에 자손들이 저게 무슨 돌입니까? 저 비석이 왜 세워졌습니까? 물어보면 저것은 강이 범람하는데 건너갈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딱 그 강을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적을 자손들이 알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 경외하게 하라 하나님을 존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후손들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3장에 가면 모세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꼼짝 못하고 애굽 나라에서 지금 이집트죠 종살이하고 있을 때 원망이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좀 살려달라 하니까 이제 데리고 나오죠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데리고 가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중간에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그 시종 모세의 지도자 오른팔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뒤에 네가 해라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나서 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요단강이 나타난 거죠. 요단 강물이 막 흐르는데 홍수가 막 범람할 때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라고 넘치니까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백성이 한두 명입니까? 수백 명인데 수백만 명 약 150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이거 뭐 꼼짝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상징 언약궤를 메고 발을 먼저 담고라 이러니까
그죠? 물이 딱 멈춰서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 이게 3장 이야기입니다. 다 건너갔다.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은 그 앞에 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사람들은 아니 저 요단강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고 전부 다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제사장들이 내 있잖아 나를 나타내는 상징 괴 너희들이 들고 다니는 그것을 딱 메고 물에 딱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정말 발을 딱 담그자마자 물이 그친 겁니다. 그리고 다 건너게 하고 이제 다 건넜더라.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들은 나중에 건너오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다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건너갔더라 이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4절이 이제 4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지파에 열두 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죠? 각 지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도 돌 열두 개를 선택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머물러올 곳에 두게 하라. 이래서 여호수아가 열두 지파 중에 대표들을 한 명 불러서 야 너희들이 마지막 건너갈 때는 이 오늘 기념으로 이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5절 끝에 보면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작은 돌이 아니죠. 큰 돌을 메고 이것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들고 가야 돼요? 6절에 아니 이 돌을 왜 이렇게 하니까 7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멈췄나니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래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 먹고 지낼 곳에다가 그 돌을 갖다 놓고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요? 왜 돌을 가져? 요단강이 끊어졌다. 끊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지고 들어갑니다. 19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 길갈까지 왔죠. 이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숙소가 어디서 오늘 머물러야 되느냐 하고 오다 보니까 길갈의 진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돌 열두 돌을 길갈에다가 기념으로 세우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 길갈이란 지역에다가 이제 오늘 여기서 머물 테니까 열두 돌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돌을 아까 그랬습니다. 뭐 이 돌이 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돌이 뭐죠? 이 돌을 들고 가서 기념비를 세우라 했는데 구약에는 열두 돌을 각 지파마다 다 기념하게끔 조상 후손들이 물어보면 헤렌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의 모든 요단까지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그 앞길과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고난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까지 이 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이신다는 이 기념비를 그죠? 오늘날 우리가 뭘 그러면 우리가 기념해 여러분 예수님이만 남기신 기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념물이 예수님이 남기신 건 아무것도 하나도 남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건물 교회도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에클라시아 교회다 이 말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남기신 그 기념비는 저와 여러분이다. 사람 말 외에는 남기신 게 없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모여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죠. 그거 말고는 남기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늘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다시 살리신 그 살아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이 마치 돌을 지고 그 강을 건너서 그 물 마른 땅을 건너서 무거운 것을 들고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은혜들을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웠던 것들을 떨쳐내버릴 수 있는 그 상징이 바로 오늘 돌이다 열두 돌이다 그것을 기념으로 세웠다 오늘날 우리가 상징하는 십자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갈이 무슨 뜻이냐 이러면 길갈의 뜻은 수치가 사라졌다. 모든 고난이 아픔이 사라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길갈이란 뜻이 수치 5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뒤쪽에 5장 10절에 5장 9절이네요. 5장 9절에 5장은 이제 이 길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적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 책이 5장에서 길갈에서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이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게 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얽매이고 설키고 매일 지치고 힘들고 고통받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한 그것이 길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갈의 뜻이 도대체 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왜 여기에 기념합니까 하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고 모든 문제가 쌓여있는 그것들을 해결했다고 세운 것이 그것을 너희들이 바라보라고 세운 것이 길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갈의 뜻이 뭡니까? 모든 고통과 수치는 다 사라졌다. 원래 길갈은 굴러간다 이 말인데 그것이 다 굴러가고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뜻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지금은 힐링을 쓰잖아요. 힐링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뭐 온통 힐링입니다. 뭐 요새는 간판도 힐링, 그죠? 또 힐링 음식. 옛날에는 그 앞에는 뭡니까? 웰빙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웰빙이 뭐 대단히 막 전국을 우리나라를 세계를 휩쓸면서 웰빙, 뭐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뭐 막 하다가 그게 쑥 사라지면서 이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그죠? 업그레이드 된 힐링이 요즘 유행입니다. 여러분 힐링이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원래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치유, 아픔, 그죠?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안 그러면 뭔가 심신이 괴로운, 힘들고 지치고 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그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상담하는, 아니면 와서 뭔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죠? 치유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힐링이었습니다. 원래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게 좋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치유하는, 회복되는, 그죠? 이런 쉼의 장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아주 머리 좋은 세상 사람이 싹 다시 세상으로 가져와서는, 여행이다, 음악이다, 뭐 온갖 레저다 이래서 음식이다 이러면서 막 이거 하면 힐링된다 뭐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쉬고 다시 재충전될 수 있다 이러면서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상속적으로 장사하는데 그냥 이 힐링이라는 게 그냥 써여버려가지고 쉬고 나면 더 피곤합니다. 놀다 오면 더 피곤해요. 왜냐면 돈만 잔뜩 쓰고 오면 또 가야 되니까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힐링은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생겼느냐? 하나님이 힐링한다고 여러분 며칠 한 달만 한 달에 보면 일주일만 지나면 어디 놀러 갔다 왔는데 어디 뭐 영화를 봤는데 그 다음 주 되면 또 가고 싶습니다. 그건 힐링이 될 수가 없죠. 진짜 힐링은 기독교에서 왜 생겼느냐? 이것은 완전히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아픈 몸도 그렇고 지친 심신도 지친 영혼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힐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힐링이라는 것은
세상 그 지금 돌아가는 힐링하고 똑같습니다. 그 순간만 힐링이지 돌아서면 다시 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런 기념비를 지금 이렇게 딱 세워놨다. 그래서 이제 다시 6장에 가보면 이제 이래놓고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제 6장부터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 거기는 부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많은 부족들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입구에는 여러분 이제 6장에는 여리고 성이라는 성이 하나 탁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 제일 첫 관문인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주겠다 이러니까 딱 보니까 이게 뭐 그 당시에 최고의 성 여리고입니다. 아마 두께가 아마 이 여리 성의 두께가 아마 8m를 그랬죠. 아무도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도 없습니다. 이걸 뚫고 나가지는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너희들 백성들이 한 바퀴씩만 성을 돌아라 이래서 말은 하지 말고 조용하게 돌아라 이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튿날 그 다음 3일째 한 바퀴 돌고 4일째 돌고 6일째 돌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부르래가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다 도망가고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6장에는 보여주고 이제 승리했습니다. 또 7장 여리고 다음 아이 성에 가는데 조그마한 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 성쯤이야 이건 뭐 성도 조그만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군사를 3,000명만 데리고 갔는데 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뭔 일이냐 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어떤 나쁜 놈이 그 아이 성에 있는 물건을 다 태우고 없애고 이래라 했는데 살짝 훔치는 바람에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힘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는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또 아이 성은 또 진 겁니다. 전쟁에 도대체 어떻게 진 거냐? 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리고까지 무너뜨리게 한 하나님이 어떻게 조그마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 성에 지게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여호수아가 다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는 것은 어렵죠. 여러분 세상 살기에 가장이 아버지가 엄마가 살아가기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또 그냥 그래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가야 되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지도자가 이 세상을 우리가 해치고 나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그죠? 이 가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6절 7절로 보겠습니다. 10장 6절 7절입니다. 뒤쪽에 전쟁을 남부군이 동맹군들이 자꾸 이스라엘이 이기고 오니까 여기 야빴는데 저것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자꾸 성들을 점령해 온다 이러면서 다섯 부족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오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그 먼저 제일 옆에 붙어 있는 기브온이라는 곳을 살짝 괴롭히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빨리 달려와서 그렇죠? 이야기하는 장면이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이 남부 동맹군 다섯 왕들이 쳐들어오니까 그죠? 빨리 가서 여호수아에게 큰일 났다. 지금 아모리 족속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당신들도 침범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에 있더라. 길갈에. 빨리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로 간 겁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어디에 여호수아는 전쟁이라 빨리 가자 이러니까 길갈에 있더라. 8절에 7절에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다? 길갈에 있더라. 성경은
다시 또 뒤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10장 15절. 전쟁합니다. 이렇게 놓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니까 이게 뭐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워낙 다섯 부족이, 다섯 왕족이 모여서 이스라엘 한 부족하고 싸우니까 끝도 안 나는데 하나님이 우박도 내리고 이 중간에 보면 우박을 내려서 칼로 치가지고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이고 나중에는 태양까지, 해가 지니까 안 보이니까 태양까지 멈추고 달까지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죠? 하나님이 태양과 달까지 그래서 지구가 15도 기울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그죠?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그래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신 겁니다. 태양도 멈추고 우박도 내리고 하면서 이 안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중요한 것이 지금 시작하면서 길가를 계속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머문 곳도 백성들하고 같이 있다가 또 전쟁하러 갈 때도 또 가서 싸우고 돌아올 때도 어디 있었다? 길갈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길갈은 뭐하는 곳이다? 모든 문제가, 모든 어려움이, 모든 고통이, 모든 수치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없애고 그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기념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갈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곳에 뭐 했길래 그 하나님이 왜 그 하나님이 열두 돌을 세워라 해놓고는 아까 5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에 우리가 찾아보려면 하나님이 자 여기서 너희들이 세상 산다고 정말 바쁘게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돈 벌고 살면서 일하면서 살면서 너희들 그죠? 애굽에서 출발할 때 유월절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죠? 문지방에 피 바르는 그거 너 다 까먹고 있지. 지금 요 가나안까지 올 때까지 다 까먹었지. 여기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기념해라 하나님이 말씀해서 유월절 기념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놓으면 모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할례를 했는데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할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할례가 뭐냐 그죠? 하나님이 상징하는 백성이 뭘 놔다 대는 겁니다. 지금 복용수술이죠 남자들. 근데 그동안에 못했던 거예요. 수년이 지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기서 인정하는 할례를 할례 의식을 내라 하고 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은 이제 없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부터 이 가나안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지어서 먹는 음식이 시작될 것이다 하고 땅의 음식을 처음 먹는 곳이 그 여태까지는 하늘이 주신 음식을 먹었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두고 그 철벽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두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있을 때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곳도 이 길갈이었다. 성경의 5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놓고 하나님 은혜로 힐링을 시키는 곳이 길갈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전의 일도 그렇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도 그렇고 또 앞으로 계획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까지 뭐요? 길갈에 머물면서 하나님 은혜를 얻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길갈이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까 우리 힐링 이야기했습니다. 웰빙 힐링.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힘들잖아요. 좀 지치고 이러면 어디로 갑니까? 여행 가죠. 제일 먼저 가는 게 여행 가고 싶다. 아니면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해 먹고 푹 쉰다. 잠 푹 잔다. 이게 이 몸을 충전하는, 재충전하는, 안 그러면 영화 보러 가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사람, 그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힐링이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힐링이 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일을 두고, 자녀들의 계획을 두고, 아니면 내 사업을 두고, 내 일을 두고, 내 직장을 두고, 사람 관계를 두고, 계획을 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보를 찾죠.
빽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우리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 여러분도 제일 먼저 돈 있는 사람 찾고, 내하고 좀 그 사람하고 내 이 일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없나 하고 사람 찾고, 그 다음 인터넷 뒤져가 정보 찾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얹히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살려고 쉬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는 큰 전쟁을 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인생 문제를 두고, 자기 백성들과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는 진짜 그사를 두고, 죽느냐 사느냐의 인생을 두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아이 못하겠다 나는 막 그냥 신란도 하고 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 갔다? 항상 길갈에 가서 어디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늘 하나님한테 물어봤던 거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수많은 성들을 이길 수가 없고요. 무기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군사 훈련도 안 돼 있고요.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하고 계속 길갈에 머물면서, 그리고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전쟁하고 왔는데 이겼지만 지금 다 상처 있고 먹을 거 없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힘 좀 주세요. 어떻게 해요? 힘을 받은 재충전하는 곳이 어디였다? 길갈이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의 길갈은 그죠? 오늘 하나님.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길갈이 어디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 길 바쁘죠. 정말 우리는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건 뭐 뒤처지면 곧 죽는다. 곧 재놓지 않으면 나는 노후가 없다. 막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도 없죠. 불안하죠. 사실 다 있는 층에 5% 10% 외에는 뭐 중간도 그렇고 아예 없는 분들은 다 이런 마음입니다. 바쁩니다. 참 난감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나라의 상류층이라 하는, 상류층에 들어가려고 하면 자산이 32억 5천이 있으면 상류층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문에 난 게 32억 5천이다. 여러분 32억 5천 평생 벌어도 못 벌입니다. 평생 벌어도. 뭐 빨리 버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평생 벌어도 못 벌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32억이 되면 부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죠. 정말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힘없고 훨씬 더 뭐 가진 것 없는 그런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힘을 얻었다, 어디에서 도움을 얻었다, 길갈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재충전의 활력소를 얻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는 하나의 기념비였지만 지금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디 가서 힘을 얻고 어디 가서 재충전하고 어디 가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성공시키느냐, 여호수아 갔듯이 길갈에 갔듯이 십자가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쉼도 없고 힘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것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없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충전할 곳은 여호수아 같은 길갈이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외우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시오. 수고하고 묵은 짐, 세상에 안 진 사람 있습니까? 계획을 안 가진 사람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 심 어디다? 그 쉼터가 예수님이죠. 힘을 충전하는 곳이 예수님 십자가다. 오늘 이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길가를 찾아서 재충전하고 힘도 얻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을 전부 정복합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정복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무기였고 군사력이었고 재력이었는데도 하나님 길가에서 머무니까 길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더라 이렇게 합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꿈꾸고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가 약합니다. 안 됩니다.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이사순절에 점점 더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 이런 이런 문제 저런 저런 아픔들 또 자녀들의 미래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맡길 때마다 구원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내만 누렸다 이런 게 아니죠. 준비하시는 주님이 오는 사람들마다 그죠? 힘을 얻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주라 하는 것까지 아까 거룩한 백성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형제들이요.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길갈에서 십자가에서 충전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여호수아의 길갈이 우리들의 십자가가 그렇죠? 점점 활성화되고 또 우리 마음이 거기가 거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는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여호수아의 길갈이 우리들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 어떤 좋은 것들보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머무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주님 주시는 도움을 얻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하나님 이사순절 기간 오늘 하나님 정해주신 길갈이 우리들의 십자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더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품게 하시고 아니 사순절뿐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걸어가는 내내 예수님을 품고 쉼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여호와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는 저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